안녕하세요. 엉덩이를 수시로 들이대는 강아지. 왜 그럴까요? 여기에 답변을 드립니다. 강아지들이, 엉덩이를 수시로 들이대는 강아지들 있잖아요, 사람들한테. 우리가 흔히 알죠? 좋아서 그런 거라는 건. 근데, 좋아서 그런 거란 건 아는데, 잠시만요. 테레비가 켜져 있어가지고, 잠시만요. 네, 안녕하세요. 다시 돌아왔습니다. 엉덩이를 들이미는 강아지. 우리가 좋아서 그러는 건다 알죠. 근데 강형훈련사와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, 아, 이게 교미할 때 되면 그 암강아지하고 숫강아지가 있으면 엉덩이를 들이대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거다. 좋아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는데, 아이고야.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?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걔를 안 키워봤을까? 이 걔들이 엉덩이를 들이미는 것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. 여러 가지 재수치가 있어요. 교배 시기에는 처음 만나면 간을 봅니다. 사람하고 똑같아요. 납작하게 엎드렸다가 갑자기 탁 움직여도 보고, 탁 돌아도 보고, 장난도 쳐보고, 이쪽으로 피해보고, 저쪽으로 피해보고 하는데, 장난도 치고, 몸도 풀고, 놀아요. 뭐 냄새도 맡고, 생식기를 핥아주기도 하고, 사람하고 똑같습니다. 그런데, 이제, 진짜 발정 즉기가 되고, 같이 놀아도 보고, 장난도 치보고, 구애도 해보고 나면, 이제 엉덩이를 대주잖아요. 그때는 꼬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딱 제낍니다. 그리고 생식기가 이렇게 있던 생식기가 착 올라붙어요. 이렇게 위로. 그렇게 하면서 할 준비가 됐다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전에는 막 엎드렸다가 까불었다가 장난쳤다가 돌았다가 이렇게 하고요. 경험 없는 개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개도 있어요. 또 아파가지고 삽입 직전에 칵 도망가거나 물어버리는 개들도 있고 뭐 이게 경우가 많습니다. 사람처럼 개들도 똑같아요.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개도 있고 없는 개도 있고 경험 없어도 잘하는 개가 있고 좀 서툰 개가 있고 뭐 다양한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하고 나면 엉덩이를 들이댈 때는 이제 준비가 다 되고는 꼬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딱 제껴요. 완전히. 그리고 생식기를 이렇게 딱 들어 올립니다. 하자고. 그렇게 준비가 됐다고. 더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생식기 들어 올리고 이렇게 불끈불끈불끈 하기도 합니다. 이렇게. 근데 그런 행동하고요. 여기서 말하는 행동하고 틀려요. 질문자가 질문한 건 뭐냐면, 좋아서 엉덩이를 들이대는데, 어떤 행동인지 물어봤잖아요. 그럴 때는 좋다고 엉덩이 들 때는 꼬리를 촥 흔듭니다, 이렇게. 그리고 몸을 이렇게 좀 비틀어요, 이렇게. 그러면서 살짝살짝 봅니다, 이렇게. 엉덩이를 대면서. 엉덩이는 들이다 대고, 꼬리는 이렇게 확 흔들고, 얼굴을 이렇게 살금살금 힐끔힐끔 봐요. 부끄러워하듯이. 본다고요. 얼굴 보면서 나좀 봐주세요. 나좀 만져주세요. 나좀 좋아해주세요 하면서 봐요. 이렇게 옆으로 몸을 꼬아서 이렇게. 그리고 엉덩이를 이렇게 몸을 터는 채로 옆으로 턴 채로 이렇게 엉덩이를 막 흔들어요. 막 돌리기도 하고. 그때 몸도 약간 이렇게 구부등하다고요. 아까 말한 꼬리를 위로 탁 올려서 한쪽으로 딱 제끼고 생식기를 딱 드는 게 아니고요. 약간은 몸을 이렇게 만다고요. 그리고 약간 옆으로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끄디끄 우리가 딛는지라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곁눈질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꼬리를 막 돌리면서 엉덩이도 꼬리도 막 흔들기도 하고 엉덩이 꼬리를 돌리기도 하면서 엉덩이 이렇게 보여준다고요. 그때 엉덩이를 보여주는 거지 엉덩이를 이렇게 굽혀서 몸짓을 하는 거지 이렇게 교배할 때처럼 꼬리를 탁 세워서 옆으로 쫙 제껴서 생식기를 쫙 올려서 힘을 딱 주고 올라타도 내가 버틸 만큼 힘을 딱 주고 그렇게 꼬리 세워서 제껴서 생식기 딱 들어 올려주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. 전혀 개들의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. 똑같이 엉덩이를 들이미더라도 교비 때 하고, 사람한테 좋아서 구애할 때 하고. 이 구애라는 게 교미의 구애하고, 사람 좀 반가워서 너무 좋다고 같이 놀자고 만져달라고 하는 구애가 전혀 다른 표현 방식인데, 강의 훈련사 그 부분을 이해를 전혀 못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서, 제가 제 경험으로 또 경계 선배니까 설명을 드립니다. 예.